사람 눈꼴 시려워. 누군 빼빼로 안 먹어봤나? 그러면 지는 거야. 빼빼로 대인만 되면 더 환장하겠어. 나도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빼빼로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거야. 연두야, 자, 이거 받아줄래? 고마워, 딸이야. 우리 같이 먹을까? 그래, 그럴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응? 이렇게. 까먹기엔 편의점. 헤헤, 이제 나도 솔로 탈출이다. 어, 연두다. 연두야, 오늘이 빼빼로데이인데. 아, 타비야, 나 도와주려고? 아, 잘됐다. 이거 팔려서 하는데 도와줄래? 아유, 빼빼로데이만 되면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서 솔직히 곤란이란 말이야. 헐. 여보, 여보.